29살, 고아원에서 부모로 근무하던 한 친구가 저희 A1P에 왔습니다. 5박 6일 할 때인데,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소감이 지금도 쟤한테 기억이 남아있어요. 저는 인생의 마침표를 25에 찍고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내 꿈은 끝났고 그냥 고아원에서 아이들하고 살기로. 그런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어디에서 왔지? 어디로 가는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목사 한 수를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도 갔죠. 그 소감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침표를 찍었는데 ALP에 와서 물음표를 만났다고. ALP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꿈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도시 아이들을 시골로 데리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토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 가는 주말 학교. 그래서 주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들어오는 애들은 매월 첫째 주에 들어와요. 둘째 주에 들어오는 애들은 둘째 주에. 인원은 12명에서 15명 사이, 초등학생들. 대전에서 운전해가지고, 봉고차 운전해가지고, 지금, 동네 안에 있는 그 주말 학교, 100일 숙소로 쓰는 게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비가 와서 바깥 활동을 못하고 안에서 공기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마루에 앉아서 묻지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놀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 왜 여기 빗소리는 이렇게 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소리가 들린 거야. 시골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물음이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굉장히 반가웠어요. 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앞 사람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날씨도 이래야 된다. 자, 코로나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어요. 제가 물음을 만났다고 하는 건 일생일대의 축복이었어요. 그 물음이 그대로 지금 우리 수련회에 들어가 있어서 화가 날 일입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이 어른들이 그 다가구 이렇게 닭한테 돌을 던졌는데 닭한테 돌을 던져 그 닭이 도망가면서 주인 어른한테 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얼마나 놀랬으니까 화가 날거 아니에요. 그래 막 쫓아갔어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망가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사람들은 왜 화를 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닭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어떤 어른한테 갔어. 근데 그 돌이 어른이 놀래가지고 나한테 막 화를 내가지고 쫓아왔어. 그럼 우리는 나 그럼 화나는 거지 인마.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 엄마가 거기서 돌려줍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날까? 이렇게 돌려줬어요, 물음을.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소년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은 왜 화를 낼까? 그래, 어느 정도 그것을 연구하냐면, 닭이 알을 품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품고 가만히 있어 봤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은 왜 화가 날까? 자, 여러분들 어떤 물음을 갖고 계십니까? 엊그저께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제 외손주한테. 근데 물음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 엄마하고 오고 가는 물음이 이제 24개월 좀 넘었는데 물음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많이 나와요. 그 물음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마지막 물음이 또 재밌어요. 병원에 갔죠. 내 동생들이 하나 먹고 내 동생들이 하나 둘 먹고 또 먹었더니 그러면 안 돼. 꾸역꾸역 배가 아파요. 언제 끝나? 엄마가 묻고 싶어. 언제 끝나 그 노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여러분들도 그 경험 있지요? 노래 부르다가 영안 끝나던 노래 경험 있지요? 예, 언제 끝나? 보물 요새 애기 키우니까 애기가 그런 적 있지요? 노래 계속 부르다가 언제 끝나 이거? 제가 답장했어요. 노래는 안 끝난다고. 노래는 네가 평생 불러야 되고 네 자식한테 또 전해줘야 되고 또 자식한테 전해야죠. 노래는 안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계속 묻는 게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뭐야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뭐다요? 이래야 돼. 마땅히. 당연히. 당신 왜 그랬어요? 묻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물음이 그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물음이라고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음. 사는 것이 왜 답답할까?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내려진 답에 따라 삶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닐까? 옳다, 그다, 좋다, 나쁘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삶은 이런 식의 답달기가 결코 아니다. 삶은 한두 마디로, 아니 몇 권의 책으로도 답을 달수 있는, 답을 달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다. 삶은 물음이다. 태초에 물음이 있었다. 물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물음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물어주시는 분이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가이나 그게 화가 날 일이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낳고 싶으냐? 잡은 것이 좀 있느냐? 길 가다가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었느냐? 하고 물어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물어주신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주랴? 무엇이 좀 보이느냐? 삶은
답을 따라 맞추는 O, X가 아니라 물음 따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삶은 한두 마디로 답을 달기에는 너무나 깊고 넓고 오묘하다. 물음까지가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물음이 있어야 탐구가 있고 탐구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 삶도 사랑도 성장이 그칠 때 답답하고 지루하다. 물음이 그치면 탐구가 사라지고 탐구하는 생활이 사라지면 놀람도 감격도 감동도 멀어진다. 어린아이들은 물음이 많다. 산림마을 밤은 왜 이렇게 깜깜해요? 이곳의 빗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이곳 시골은 누가 만들었어요? 등등. 그러니 돌이켜 어린애가 되어야겠다. 천국은 물음이 있는 어린애의 것이지 답이 있는 어른의 것이 아니다. 물음에 꼭 답을 달 필요는 없다. 답을 단들 무엇하겠는가? 현인들은 그냥 물음 속에 살았다. 물어오고 물어주는 물음 가운데서 빛을 보고 길을 찾았던 것이다. 물음을 잃은 것은 멈췄다는 것이고 멈추면 죽음이다. 이미 답을 가졌으니 노래가 흘러나와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곡을 하는데도 울지 못한다. 놀람과 신비, 감동을 잃은 채 무감각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감각, 무감동보다 더 끔찍한 병이 있을까? 삶은 답을 달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여 신비요 감동이다. 신비와 감동은 물음 속에 있다. 물음을 회복해야겠다. 물음을 잃은 우리 교회가 물음을 찾아야겠다. 예배 속에 물음이 들어와야겠다. 물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말라는 성인들의 가르침도 있지 않은가? 새로운 종교개혁은 물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생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물어주시는 분이다. 물어주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물음이 있었다. 물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곧 물음이다. 내가 있어야 묻는 것이 아니다. 물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물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음으로 시작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그림책을 처음 만날 때 그림책은 읽어주는 책이라고, 읽는 책이 아니고 읽어주는 책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읽어준다는 거예요. 이 그림책을 저한테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다 읽고 나서 꼼짝 못했어요. 내 안에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반성이 일어났어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무뎌 있구나. 굳어 있구나. 삶하고 먼 데 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그림책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구름은 어떤 모양이던가요? 바람은 어떤 냄새였나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오늘 고마워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창문 너머 길 저편에 무엇이 보이나요? 빗방울을 가득 머금은 거미줄을 본 적이 있나요? 떡갈나무 아래나 느티나무 아래서 문득 걸음을 멈춘 적이 있나요? 길가에 선 나무 이름을 아세요? 나무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강을 본 것은 언제인가요? 모래밭에 풀밭에 앉아 본 것은 언제인가요? 아름다워 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꽃 일곱 가지를 꼽을 수 있나요? 나에게 우리는 누구인가요? 동이 트기 전 새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천천히 저물어 가는 서쪽 하늘에 기도한 적이 있나요? 몇 살 때의 자신을 좋아하나요?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어떤 건가요? 지금 있는 곳에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침묵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가만히 눈을 감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질문과 대답,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쪽인가요?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나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어떻습니까? 처음 그림책 만날 때
우리 참외님이 저한테 읽어줬어요. 근데 제 눈은 촉촉했고요. 굉장히 미안했고,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아, 내가 조급하구나. 세상에 너무 깊게 빠져버렸구나. 존재로부터 멀리 와 있구나. 감각을 놓치고 내 생각에 집착해 있구나. 뭐 이런 반성들이었어요. 예, 그건 글을 보는 책이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글씨는 부제거든요. 느끼는 책인데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궁금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느끼면서 해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다시. 첫 번째 질문.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어제 하늘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하늘도 아니고, 내일의 하늘도 아닌,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산림 캠퍼스를 같이 걸던 수련생이 제 옆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하늘이요. 고등학교 때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 그동안 뭐 봤어? 본게 아닌 것 같아. 물론 내가 하늘을 쳐다본 건 아닌, 쳐다보지 않은 건 아닌데, 이런 하늘은 고등학생 때 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분은 50대 중반,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5월달 테오리아, 그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번 테오리아를 했는데, 예, 봄 테오리아를 왔어요. 근데 조금 늦게 왔어요. 근데 깨어나기 방에 이렇게 딱 좌선을 하는데 얼마나 숨소리가 큰지 그냥 방이 울리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방해지요. 그 제가 귀에다 대고 가서 지금 숨소리가 큰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귀에다 할까요? 저 숨소리 안 들리는데요? 자기 숨소리는 자기가 안 들리는 거야. 어? 근데 전부 다 방해요. 그 숨소리 때문에. 근데 이틀이 지나가니까 정말 숨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잔디밭에 나와서 걷는 명상하고 누워있고 이렇게 땅, 이렇게 뭐, 이렇게 배 깔고 이렇게 땅 소리 듣고 이러고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늘을 본 지가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본 지가 언제야? 서울농대 다닌 이후로 처음이네? 서울농대 다닐 때 이렇게 누워서 노래 부르고 하늘 보고 구름 쳐다봤는데 풀냄새 맡았는데 바람 느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야. 하면서 눈물을 피그르 떨어뜨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불쌍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벌써 병 걸려서 돼진 놈이 몇 명이에요. 일요일 날도 못 쉬어요. 얘들 교회 가서 장로 아니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그냥 뭐 없이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친구. 자네 얼굴은 왜 이렇게 굳었어? 저 굳은지 모르는데요. 시멘트야?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쟤 시멘트다, 시멘트다. 기억나시죠? 자기 얼굴은 자기가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시멘트야. 왜? 모니터만 보고 살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40대 중반이 올 때까지 회사 출근해서 화면, 모니터만 보고 작업했어요.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얼굴이 굳었어요. 또한 친구. 시방 느낌은, 선생님, 저는요, 여상 졸업하고요,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요, 맨날 장부만 보고 숫자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책도 읽지 않았어요. 영화도 안 봤어요. 집에 가면 애기 키우느라고 살림 아니라고. 그래서 버드나무라고 이름을 쳤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장과 집 의외 5박 6일 휴가를 내려서 내려오는데 이 봄에 기차 타고 되는데 버드나무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별칭을 버드나무라고 짓더라고.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오늘 하늘. 헬라 언어로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그래요. 안스로포스? 그럼 사람이 뭐냐? 얼굴은 하늘을 보고, 발은 땅을 딛고, 안스로포스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근데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하늘은 저 위에 하늘도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를 볼수 있는 오늘 나를 봤냐는 거지. 나를 만났냐는 거지. 거울도 볼 겨를 없이 살잖아요. 느껴볼 겨를 없이. 그래서 묻습니다.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자, 10대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4, 50, 60대 중년들의 하늘이 있죠. 60대, 70대, 80대 노년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자, 나의 하늘을 오늘 보았나요? 그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자, 하늘을 보면 만나는 게 있어요. 구름은 어떤 모양이던가요? 바람은 어떤 냄새였나요? 구름 없이 맑은 날, 또 구름이 있어서 그 하늘이 더잘 보이는 날, 바람이 없어서 답답한 하늘, 바람이 있어서 시원한 하늘. 자,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자, 구름은 어떤 모양이었냐고 묻고 있고, 바람은 어떤 냄새였냐고 묻고 있어요. 구름을, 아, 구름 꼈어. 아, 흐린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내 마음이 구름으로 꽉 찼어. 우리 바람 한번 쐬러 나갈까? 답답하네. 콧바람 쐬어야지.
그래, 산에 우리 저렇게 무등산까지 바람을 쐬러 저렇게 갑니다. 저 비행기 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게요. 구름 위에서 구름 본 거예요. 맨날 이렇게 구름 이렇게 아래서만 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비행기를 타면 위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봤죠,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밑에서 본 구름보다 이 구름 위에서 햇빛이 비칠 때본 구름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우리는 생각구름 속에 삽니다. 생각구름 아래에서만. 근데 어느 날 초월을 합니다. 생각을 넘어갑니다. 생각을 끝냅니다. 생각 너머를 갑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가. 그래서 비행기에서 구름 봤을 때그 영롱하듯이 내가 생각을 끝내고 생각 위에 갔을 때내 생각. 아! 이 환할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이 끝나는 경험을 해가잖아요. 그때 내가 가졌던 생각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 그때 불었던 바람의 냄새도 맡기 시작해. 그 느낌의 냄새도 맡기 시작해. 그래서 슬픔도, 분노도, 안타까움도, 수치심도 어느 날그 냄새가 달리 맡기 시작해요. 아, 이게 삶의 향기였구나. 생각이 끝난 자리가 하늘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끝난 자리가 하늘이지요. 느낌이 끝난 자리가 구름이지요. 자, 하늘이지요. 바람이 끝난 곳이 하늘이에요. 자,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나의 참모습? 나의 리얼 셀프? 하늘. 그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구름은, 생각은 어떤 모양이세요? 바람, 느낌은 어떤 냄새였나요? 색깔, 냄새, 모양, 소리. 자, 오감각을 주셨어요. 오감각이 막혀버리면 현상계와 관계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있는데 전혀 소리도 못 듣고, 못 보고, 냄새도 못 맡고, 우리 병원에 가서 그런 환자 만나잖아요. 의식만 있다고. 숨만 쉰다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생각에 갇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어떤 생각에 갇혀서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바람은 어떤 냄새인지, 하늘이 멀어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전혀 막힌 채. 그래서 이렇게 저자는 묻는 거죠.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구름은 어떤 모양이던가요? 바람은 어떤 냄새였나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좋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아침에 아니 전날 계획 다 해서 계획대로 딱 이루어진 날 정말 좋은 하루죠. 근데 느닷없이 누가 부탁이 오고 사고 전화가 오고 내 계획은 다 흐트러지면 좋은 하루 아닌가요?
우리는 적을 떼려고 어지간히 수련했습니다. 화가 날 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하루.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하루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어떤을 떼고 좋은을 떼는 어떤 삶에서 물어가서 어떤이 딱 떨어져 나갈 때 삶을 만납니다. 어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루를 만납니다. 좋은이 떨어져 나갈 때 하루를 만납니다. 근데 이 좋은과 어떤이 하루를 제한합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많이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그 인도에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름이 크리슈나야. 근데 아르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둘이 여행을 가게 되죠. 산도 넘고 계곡도 지나고 해서 깊은 밀림을 들어갔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 밤이 찾아왔는데 이러다가 우리 죽었다. 근데 큰 집을 하나 발견해요. 문이 너무 엄청나게 커. 무지하게 부잣집 같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들려. 문이 커가지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러다가 안 되니까, 이러다 죽겠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니까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지금 너 같은 거지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게 얼마나 내 마음을 다졌는지 아니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돈 주고 채워주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었다. 나가라. 그래서 바싹 엎드리면서 하룻밤이면 좋겠습니다. 하룻밤만 그냥 비 안 맞고 짐승 없는 데서 피해서 처마 밑에서도 좀 재워주세요. 하룻밤만. 간단히 가져가는데도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수도하고 다졌는지 이럴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간청을 해서 결국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래 아침에 떠나면서 이 크리슈나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야. 신이시여, 이 부자를 몇백 배 더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주가 제자가 자기 스승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의아해하는 거야. 아, 이 부자를 망하게 해야지. 어떻게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 인색한 놈을. 근데 이제 스승이니까 말을 못하고 가고 있었어요. 걔 또 밀림을 가다가 아직도 밀림 못 빠져나갔는데 이러다가 또 밤을 만나가지고 이러다 죽었다야 하는데 아주 거미줄이 친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늙은 노파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재워달라니까 아이고 주무시라고. 보니까 소하고 같이 살고 있어. 왜? 혼자 살면 너무 추우니까 소하고 살아야 따뜻한 거야. 소하고 같이 살아요. 같은 방에서. 저 인도에서 가봐서 알아요. 소하고 같이 사는 집, 돼지하고 같이 사는 집 실제 봤어요.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살아. 그 소가 짜주는 우유도 대접받고 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가는데 어제 말한 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크리슈나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은 불이 나서 타서 없어지고 저 소는 병이 나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주가 어? 그 부자한테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우리를 잘 대접한 이
이 오두막집 주인한테는 이거 집안채밖에 없는데 그걸 불타 없어지라 그러고 그한 마리 소밖에 없는데 소는 병들어서 죽으라 그러고 근데 스승이니까 질문을 못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딱 아르주나의 물음을 알고서 아르주나야 너 지금 의아스럽고 당혹스럽지? 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나? 너는 지금 어? 화가 나 있지? 예. 그런데 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얼마나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언제 알게 될 거다. 무진장하게 외로워질 것이다. 그러고 하늘 한번 못 보고 살 거다. 자기 숨소리 못 듣고 걱정에 걱정을 왜? 부자 되려고 그돈 관리하려고. 그래서 음악회 한 번도 못갈 거고 미술관 한 번도 못갈 거고 여행도 못갈 거다. 왜? 그돈 걱정 때문에. 돈 지켜야 돼서. 이 사람 인생은 요즘 말로 바뀌어 매일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아다니다가 끝날 것이다. 이분한테 최고의 저주는 돈을 몇백 배 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그 늙은 노파는요, 늙었지만 그분 아직 살 생명이 길다. 그분은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새로운 게 오고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 이 집이 있는 한이 집에서 살 거다. 그래서 이 집을 태워버릴 것이다. 저 소가 있는 한 소하고 붙어먹을 것이다. 저 소를 죽여야 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이 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이 집에 살고 있는 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한, 또저 소를 키우는 한안 온다. 그래서 소를 죽이고 집을 불태운 것이다. 자,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잘 되면 좋은 하루고 좋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크리슈나가 오히려 오두막집을 태우고 나 하나뿐인 간당간당한 직장 뺏기고 어느 날 내가 건강도 잃고 자,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은 나쁜 인생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하루를 좋게 할 건지 어떤 하루가 아니고 하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 그게 화가 날 일입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우리 많이 물었죠? 라면 왜 먹었어? 라면밖에 없어서요. 그럼 이것은 의식 속에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방어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잠수하고, 도망가고, 숨고, 전화 안 받고. 왜? 때문이니까. 원인을 저기서 제거해. 화날 일?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일이 화나게 한건 아니잖아. 그 일은 그 일이잖아. 하나잖아. 하나를 못본 거잖아. 화는 내가 낸 거야 말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이게 딱될때 주체가 되는 거고 신탁통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이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루가 좋은 하루인가요? 날씨가 맑고 내가 원하는 일을 척척 뛰면 좋은 하루지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쁜 하루야? 하루인데 지가 나쁘다 좋다라고 정할 수 있냐고요. 정했어요? 정했어요? 그게 정죄야. 정죄했으니까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
정하지 않고 내가 그때그때 쓰겠다는 거지. 하루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깨달은 스승이 일일호일이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좋은 하루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비 오면 기분 좋은 날. 더군다나 소풍 가려고 그러면 만약 망친 날. 그러면 그 날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나한테. 저 하루가 나한테 얘기해 가세요. 옌마, 내가 하루를 줬더니 너는 망쳤어? 어?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거냐고. 그래서 무지와 교만은 같이 다니지. 그래서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 좋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아, 어떤이 아니고, 그냥 하루지요. 좋은도 아니고 하루지요. 내 하루를 좋게 쓸 것인지, 나쁘게 쓸 것인지, 내가 이제 선택합니다. 왜? 하루는 그냥 하루니까. 예수한테도 24시간, 이순신한테도 24시간, 스티브 잡스한테도 24시간, 우리한테도 24시간. 예수한테는 뭐 28시간 줬어요? 햇빛 줄때 예수한테는 더 많이 줬습니까? 빌라도한테는 조금 줬습니까? 김정은이한테는 비를 조금 줍니까?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죄인에게나 석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신다. 자연은 상도 없고 벌도 없다. 상과 벌은 인간들이 만든 거죠. 생각이 만든 거죠. 하늘에 무슨 구름이 있냐고요. 구름 위에 무슨 구름이 있냐고요. 구름 밑에서만 비 맞죠. 구름 위에서는 비안 맞아요.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어제 본 하늘이 아니고 수련회 때본 하늘이 아니고 깨어났을 때본 하늘이 아니고 백두산에서 본 하늘이 아니고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예, 그때 본 하늘은 우리 기억 속에만 있지요. 지금 하늘만 지금 하늘입니다. 자, 그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구름은, 생각은 어떤 모양인가요? 바람은, 감정은, 느낌은, 기분은 어떤 냄새인가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래, 우리 훈련하잖아요. 오늘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고마는, 고마워는 곰아에서 왔대요. 그 우리나라의 그 선로 단군이 어디서 왔죠? 웅요, 웅. 그래서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고, 40일간인가? 100일, 100일. 예,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마늘과 물과 쑥만 먹고. 이 말은 매뉴얼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수련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이걸 못 지키고 그냥 나가버렸어. 곰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대로 온 거야. 그래서 물음이 사람이 뭐지? 사람 된다는 게 뭐야? 그게 사람이 어떤 무늬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정신이 없어진 거야. 인문 정신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야?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소유 아니라 뭐 아파트 갖고 뭐 갖고 뭐 갖고 사람이 된다는 건 잃어버렸고 그런 물건을, 땅을, 이런 걸 그냥 갖추면 잘 사는 걸로 돼버려서 잘 사는 걸로.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발은 어디다 놓고,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건 하나도 우리가 훈련을
안한채사람다운모습을훈련하고연습하지안한채그냥2차방정식풀고서양역사배우고외국어그냥공부하고자격증따고여러분들삼성시험볼때신발장에신발넣는거봤냐고요근데요즘은아파트에서3박4일간살게해놓고면접을한다잖아요 CCTV 로왜그런사람뽑으려고그런사람뽑으려고옛날공부는요저공부할래요심부름시키면그러면안돼요심부름이1순위야어른들의심부름이1순위예요어느정도에만불러서대답할때밥에뭐먹고있으면뱉고빨리대답하라야그아침에일어나서인사하는거고사람되는인륜을배운거죠그럼공부는언제하냐심부름다하고일다하고나머지시간이나면공부하라했어요책갖고공부하는거그것은마지막공부라고본거예요물론시대가바뀌어서지식의양이많이필요하니까공부하는양의시간이많을지모르지만우리가빼뜨리지말아야될게사람되는거예요집에서가르쳤어야돼훈련했어야돼학교에서도근데지금은학교중고등학교복도에서선생님하고이어깨부딪힌다잖아요인사안한다잖아요선생님이가르치는데다누워있다잖아요엊그저께도뉴스에그저배우누구지그저고발한사람이그갑질했다고고발했잖아야이순재그분은80중반이거든요80대중반이거든요그러면매니저지젊은놈이쓰레기버릴때오히려지가쓰레기버릴거없습니까라고물어야사람아니요근데이순재씨는뭐라고대답했냐면예제가갑질했어요제집사람이갑질했어요잘못했어요저는아직도사람이덜돼가지고요예제가사과를했는데요내가또사과할게요이게이순재씨말이야근데뭐가부끄러운지모르는거예요우리가사람이뭔가사람이성숙해진다는게뭔지아름다운게뭔지자고발하는게아름답습니까그것도9시뉴스에아니면이선생님제가해야지요이런건저더시킬거없어요그러니까앞매니저가얘기했잖아요자기는두분이컴퓨터못하니까주문못하니까자기가주문도해줬고이게사람사는세상이지인생을잘사냐못사냐는것은고맙습니다를많이하냐안하냐의차이지않을까아침에일어나면서정말고맙잖아요눈뜰때고맙잖아밥차려줬는데왜이렇게반찬이이래처먹지마이자식아고마운줄을몰라신발신을때고마운줄을몰라옷입을때고마운줄을몰라소변놓고대변놓을때고마운줄을몰라자직장일주었잖아함께일하잖아정말고맙잖아요오늘고마워라고말한적있나요창문너머길저편에무엇이보이나요안보여창문너머는안보여길너머는안보여근시아니야근시야그냥앞에있는돈만보여우리기독교인이라면기독교창문너머불교가보여야되잖아요
내가 불교라면 불교 저편에 있는 기독교도 보이고 이슬람도 보이고 내가 ALP라면 ALP 아닌 사람 그 너머에 여당이면 여당 창문 너머에 야당이 보여야 되고 야당은 야당 길 저편에 여당이 보여야 되고 이게 보여야 근데 안 보여 근시 아니야 창문 다 커튼 쳤어 길 저편은 없어 우리는 창문 너머 길 저편 우린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무엇이 보이나 그래서 하늘을 보고 구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내가 왜 일하지? 내가 왜 출근하지? 내가 왜 ALP를 만들고 안내를 하지?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야? 부모가 된다는 건 뭐야? 자식이 된다는 건 뭐야? 자, 이런 물음들. 자, 결혼을 안 합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혼 너머에, 처녀총각 너머에 무엇이 보이나요? 청년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창문 너머 길 저편에 무엇이 보이나요? 예수나 부다나 공자는 우리는 이렇게 바로 앞도 잘 못 보잖아요. 이분들은 2000년이 지나고 2500년이 지나도 그분들이 봤던 것을 우리는 못 보고 그분들이 봤던 눈을 맞아야 새로움을 보는 거예요. 왜? 너머 너머를 본 거야 이분들은. 그게 선각자야. 선견자야. 선지자야.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럼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 창문 너머 길 옆에는 와본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와본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넘어와 봤더니 너도 이렇게 넘어와 봐라. 창문을 봐라. 그 넘어간 사람들, 창문 넘어 길 저편을 넘어가 본 사람들, 바람 일다 해본 사람들, 패스 오버 해본 사람들. 그게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 그분들이 만들었던 뭐가 있어. 그래, 여행을 가는 거고. 그래서 만권 독서 만리 여행. 하여튼 접해보자. 박지원이가 청나라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진 거예요. 벽돌을 져서. 아,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그 장면이 길게 나와. 그래, 와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구워서, 벽돌을 구워서 하자. 본 거잖아요. 여행한 거잖아요. 자, 스마트폰? 메모리 칩? 그냥 했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주냐고, 기술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60, 75세. 이병철 회장님이 75세에 이걸 접하는 거예요. 반도체를요. 반도체를. 반도체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 1kg가 얼마고 반도체 1kg는 뭐야? 그러니까 물으니까 반도체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가자고. 그래서 가요. 반도체로. 전자산업에 뛰어드는 거야. 그 반도체 시대를 열고 그걸 메모리 칩을 공장을 만드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앞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그걸 가서 보고 어떻게 하냐. 사진도 못 찍고 메모도 못 하니까 그걸 딱 보고 눈으로 찍고 화장실에서 메모지 다 그리고 그날 밤에 6명은 6명, 8명, 8명이 전부 다 보고 온 것을 그려서 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본을 이기는 날, 일본을 이기는 날, 그 뭐 우리 맨날에 몇 메가들이 막 그 나왔었잖아요. 그 이기는 날 연구실은 5층이고 뭐
지하실에서 실험을 했다나? 근데 실험실에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그 메모리 칩 연구하던 연구통이 전체가 울었대요. 전체가. 그 울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우리가 일본을. 넘어간 거지. 저편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리보다 더 그렇게 넘어갔던 사람들, 저편에 있던 사람들. 자, 500년, 400년간 교양과 지식과 재산과 이걸 인격을 물려줬던 사람. 아, 저 사람들은 뭐가 있나? 우리가 가보는 거잖아. 가서 보는 거잖아. 책으로도 보고, 글로도 보고. 근데 책을 읽지 않고 여행도 안 하고 맨날 살던 대로 사는 나는 자기 창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쇠국이야, 쇠국. 자폐지. 망할 수밖에 없지. 내 자식을 가르쳐서 내보내야지.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서 새로운 지식을, 기술을 배워갖고 와라. 오늘은 이다 시라서 부드럽게 가려다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가가지고 내가 당혹스럽네, 지금. 응? 이게 따뜻이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창문 넘어 길 저편에 무엇이 보이나요? 빗방울을 가득 머금은 거미줄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 공동 연구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모임을 하고서 예배가 이게 묵도, 이게 기도, 찬송, 설교, 이렇게 뭐 축도 이렇게 이러니 그 파트별로 나누어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 파트에서 기도를 이제 써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주님, 빗소리를 들 겨를 없이, 빗소리를 들을 겨를 없이 조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세요. 돌틈에 낀 이끼를 볼 겨를 없이 성급히 지나가는 저희 걸음을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이어졌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지금도 눈에 이 귀에 선해. 아, 저걸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자, 빗방울을 가득 머금은 거미줄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봤지요? 들었지요? 빗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자기 숨소리도 듣고 달 그림자에 비친 자기 그림자도 밟았고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독합냐? 달빛을 안 받아서 그렇대요. 전기빛 속에서 서서 그렇대.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정채봉 씨를 읽으면서 오늘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한옥으로 내려와요. 서원 뒤에 가 있거나 서유당 뒤에 와 있거나 금구당 앞에서 빗소리를 듣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그때 만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정채봉 기도.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녁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물자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한 거줄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러게 하시고, 차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의 이끼 한낱에서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